되게 넓은 당면을 넣었어요. 한 번, 한 번. 네, 지금. 라면 포트에다가 지금 끓이고 있어요. 김치찌개 끓이는데, 맛살도 넣었고, 크래미죠. 크래미도 넣었고, 시로, 나무, 우화로, 대패 삼겹살도 넣었어요. 그리고 김치도, 김치도 넣고, 그리고 국물 우려내기 위해서, 예, 방씨에 다리를 넣었어요. 꽃게 다리를 넣었어요. 그 국물을 우려내기 위해서. 그리고 넓은 당면을 한번 보여드리지요. 펀펀. 먼저 삶은 다음에 여기다가 넣었어요. 另外, 先煮一下面. 然后再放在这里. 아, 한 5분이나 5분 뒤에 정도에 먹을 수 있겠어요. 김치찌개입니다. 파우차이탕, 강도 파우차이탕. 전기포트로 끓이고 있어요. 미니 쨍고라이 요 강도 파우차이탕. 뚜껑을 덮어야지. 구멍이 어디 있더라?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한 5분만 하면 되는데 불이 너무 세니까 약하게. 전기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선으로. 자, 한 5분 뒤에 맙시다. 파우차이탕 5분종이로 이반이치. 자,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미니 전기포트에다가 끓였고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제 한 10분 넘게 끓였고요. 이제 먹기 전에 약불로 켜서 천천히 먹으려고요. 테이블로 갖고 와서 먹으니까 편한 것 같아.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 짠! 우와! 뭐 넣었냐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김치, 종갓집 김치 넣었어요. 우와, 새콤한 김치. 그리고 국물 내기 위해서 꽃게 다리도 넣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주요 재료 중에 하나, 대패 삼겹살 넣었어요. 우화로, 저것이 파오차이. 파오차이. 그리고 이게 아까 뭐라고 했지? 방시에. 방시에. 자, 그리고 이거는 크래미. 시에로. 시에로 빵. 와! 크래미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재료 하나가 있죠. 따로 삶아서 여기 다시 넣었는데요. 이게 중국의 넓은 당면. 넓은 당면도 종류, 넓은 정도가 다른데, 요거 한 중간 넓이. 예. 집에서 금방 익혀서 먹기 좋아요. 쿠안펀, 중국 쿠안펀. 이징 줄라스 분종 조요. 라자오펀, 라자오장, 당, 고정관, 도펀, 쑨, 다쑨, 쑨니. 그리고 생장, 자, 한 숟갈 먹어보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다 끓은 것 같고, 면이 불기 전에 먹어야겠어요. 뚜껑은 이렇게 두고, 국자로 둡니다. 면을 먼저 두고, 넓은 당면 중에 한 중간 사이즈. 잠깐만요. 너무 길다. 짠! 중국 넓은 당면입니다. 허마에서 샀어요. 허마에 주문하면 한 10위안, 10몇위안이었어요. 아, 9위안이었나? 한 1000원에서 2000원대 살 수 있어요. 짠!
아이고, 너무 미끄러. 빨리 꺼내야 되는데. 불을 잠깐 끌게요. 일단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겉에는 손으로 만져도 될 정도로 안 뜨거워. 근데 음식은 아주 뜨겁죠. 이제 잘 익었네. 어우, 되게 힘들어. 면이 불기 전에 삼겹살이랑 김치랑 같이 먹겠습니다. 우와, 침 보인다. 우화로 파오차이 콴팡 이치츠. 맛있네요. 아, 윗집에서 뭘 옮기는지 자꾸 소리가 납니다. 노부부가 사시는데 맨날 좀 층간소음이 적지 않아요. 작지 않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설탕을 조금 넣어서 약간 달달하게 해서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새콤하고 약간 달콤하고. 국물의 깊은 맛은 꽃게 다리로 냈습니다. 저번에 꽃게탕 끓일 때 요거를 남겨놨었어요. 냉동실에다가 이제 씻은 다음에 냉동실에다가 잘 넣어놨었죠. 그러니까 뭐 라면이나 어떤 탕 종류, 해산물 탕 종류 끓일 때 넣어 먹으면 국물이 뭐 조미료 다 필요 없어요. 오, 간이 딱 맞네. 2끼로 나눠 먹으려고 이렇게 전기포트에 끓였어요. 다음 또 먹을 때 바로 이렇게 끓여 먹으면 되니까 이렇게 덜어서 너무 편리하잖아요, 맞죠? 자, 밥을 조금 덜어서 김치 던지고. 그리고 뭘 얹을까요? 짠! 어, 너무 크다. 짠! 어, 새우젓이 보이네요. 짜잔! 한 숟갈 하세요. 밥이랑 김치, 찌개 김치랑 크래미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안되겠다. 다 먹어야겠다. 오, 맛있네. 요렇게 요렇게 밥 조금 요렇게 속 우화로, 그러니까 삼겹살을 빼뜨렸네. 태피 삼겹살입니다. 요것도 그저께 사서 먹고 반쯤 남겨서 여기다 다 부었어요. 자, 삼겹살, 크래미, 밥, 김치.
한입 할게요. 이렇게 먹다가 좀 더 뜨겁게 먹고 싶으면 또 데우면 됩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데울 때는 또 이렇게 약불로 켰어요. 약불. 그럼 금방 끓을 거예요. 보글보글보글 있다가 올라올 거예요. 보세요. 밥을 다 먹을 수 있겠죠? 어? 끓는 소리 들리나요? 와, 빠르죠? 큰 거 그냥 크래미 큰 거 다 먹으려고 합니다. 제가 당면 다 먹은 거 맞죠? 다시 확인. 오케이. 당면은 또 다음에 삶아서 먹을 만큼만, 한 끼 먹을 만큼만 넣으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먹을 때 다 불어 있어서 맛이 없잖아요. 이게 다 대패 삼겹살입니다. 보이나요? 믿기나요? 이렇게 많아요. 이게 김치. 달콤합니다. 아주 약간 달콤합니다. 자, 계속 먹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녹화할게요. 안녕. 여기 상하이였습니다. 상하이에서 한국 음식 만들어서 먹는 장면 녹화했습니다. 응? 바이바이.